이번 가을에 그거 아쉽잖아. 뭐? 연고전 취소됐잖아. 연고전 봤었어야 돼. 잠깐만 타임. 너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연고전이라니. 고연전이지. 고대가 연고전. 그래? 대학교 SKY 스카이라고 하잖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야. 고려대가 연세대보다 위야. 먼저 뭐? 스카이 회색을 뭐 그따위로 해? 안암동에서 여기까지 1시간 걸려. 네가 한번 올 수도 있지 뭐. 보면서 우리 학교 캠퍼스 봤어? 연대 캠퍼스 완전 예쁘잖아. 그래, 캠퍼스 연대가 예쁘긴 하더라. 근데 캠퍼스는 사실 고대지, 우리 고대. 에이씨, 연대 캠퍼스 예쁘지. 어디 캠퍼스가 예쁘지. 야, 아무튼 다음에는 고대랑 연대 그 사이 중간에 동국대쯤에서 만나, 알았지? 오케이. 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냐? 확실히 잘생긴 건 어쩔 수 없나 봐. 낯설했어? 고대 과자 믿고 연대 앞에 오니까 쳐다보지. 다 미친놈인 줄 알았을걸? 아, 그래? 이거는 야구로 따지면 롯데 응원석에 기아 유니폼 입고 간 거야. 뒤질 뻔한 거야 진짜 오늘. 오, 하지만 난 민족 고대야. 전혀 개의치 않아. 아니, 자부심은 좋아? 아, 좋지. 그래서 너 고대가 근데 어디가 좋아서 들어봤냐? 고대? 좋은 점? 마크가 예뻐. 호랑이 이 남자다. 끝이야? 끝이야. 단순하게 그냥 뭐 취업률이나 자기 발전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네. 그치, 때로는 단순한 게 좋지 않아? 야, 그럼 너는 연대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연대를 선택했냐? 일단 연세대는 연세 우유가 맛있어. 끝이야? 그치. 야, 그거야말로 어떤 취업이랑 발전이랑 전혀 관계없지 않아? 아니지, 발전을 했지. 키가 많이 컸으니까. 아, 연세 우유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너 들으면 부러워할걸? 연대 바로 앞에 이화여대가 있어요. 아, 이거는 남자들의 로망이야. 아, 여대. 이화여대. 아, 나 이건 인정할게. 인정해야 돼, 리스펙. 남자들의 로망. 신청을 하면 무조건 5대5 4대4야. 와. 와, 그건 좀 부럽다. 야, 야, 아무튼 우리가 또 불알 친구인데 한 명은 고대고 한 명은 연대고 학교는 진짜 잘 갔어. 괜찮지, 괜찮지. 그지? 근데 이번 가을에 그거 아쉽잖아. 뭐? 연고전 취소됐잖아. 연고전 봤었어야 돼. 잠깐만 타임. 너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연고전이라니. 고연전이지. 고대가 연고전. 그래? 네이버에 검색해도 연고전으로 나와요. 그래? 야, 가나다 손으로 해도 기억이 먼저야. 고려대 연세대야. 그래, 너 다치면 연고 바르잖아. 연고산 맞자. 뭔 개소리야. 우리 다치면 실제로 약국 가가지고 연고 말고 고연 달라 그래? 진짜로 실제로? 아, 쌉소리야 이거. 자존심 상하니까. 야, 그리고 대학교 SKY 스카이라고 하잖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야. 고려대가 연세대보다 위야. 먼저 뭐? 스카이 해석을 뭐 그따위로 해?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데? S 서울대 K 그리고 Y 연세대야. 무슨 대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가 없어요 스카이에. K가 무슨 그리고야? 그리고야 K는. 야, 우리 학창 시절에 생각 안 나냐? 선생님들이 죄다 고대만 추천했어. 언제 고대를 추천했어? 애들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고대로 나와. 고대. 나와.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나왔지. 잘했으면 연대로 나와야. 웃기네. 그리고 캠퍼스 위치 자체가, 우리는 신촌이야 번화가. 언제적 신촌이야? 요즘 신촌은 말 그대로 촌이야. 촌. 누가 신촌을 가? 우리 안암은 전통이 있어요. 안암이 왜 안암인데? 아무도 안와함 안와함 하다가 안암 된 거야. 개웃지 않냐 이거? 부럽지야. 이게 팩트야. 연세대 그 우리 아버지 시대 네가 알아? 그 농구 대잔치? 야, 농구 스타나 하면은 또 고대 아니야. 연대지. 고대지. 야, 봐봐. 현주엽,
김병철, 전희철 이 대스타들 모르냐 너? 아니지. 연대는 또 심지어 잘생겼어요. 오빠보다 알아? 이상민, 우지원, 문경은 그치. 거기에 서장훈 잠깐만 다 잘생겼어? 서장훈은 빼야지 슥 껴줘. 서장훈은 잘생긴 건 아니야. 시대사라니까 슥 껴줘. 야 축제 축제하면 또 어디야? 고대 입실렌트야. 에이 우리 작년에 10cm 왔어. 남자 가수가 뭐가 중요해. 연대 축제 그 아카라카의 아이유 왔어요. 연예인 클래스가 달라. 어어어 우리 클래스 어느 정도인지 알아? 우리 기숙사 사감 있잖아 마동석이야. 어? 사건 사고 아무것도 없어. 9시만 되면 난 다 들어와 있어. 뭔 개소리. 무슨 기숙사 사감이 마동석이야. 하여튼 이만식의 사감이 연대 기숙사는 그 전구를 스티브 잡스가 와서 갈아줘. 말하고 예쁜 거 갈아줘서 아이뽀 아이뽀 그런 거. 아이뽀 한다고? 어? 스티브 잡스 아이뽀 한다고? 아이뽀. 우리 조별관이 발표 어디 사는지 알아? CGV 골드 클래스 빌려서 해. 와인 한 병씩 돌려가면서. 우리는 족구시합 서울 월드컵 경기장 빌려서 해. 국제시합 빌려가지고. 우리는 강의 끝나고 다 같이 맥주 한잔 하러 갑시다 하면 독일 가서 독일 맥주 먹으러 가. 우리는 커피 마시러 브라질 갔다 와. 에이, 반짝사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그리고 졸업사진 나사에서 찍어줬어. 위성사진을. 에이, 야, 넌 뭐 대학교 가서 허언증밖에 안 배워. 너는 너 같은 놈이 커서 꼰대 되는 거야. 너는 고대로 들어가서 꼰대로 나와. 그러면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잖아? 항상 그런 식으로 하잖아? 연세대 가서 세대? 월드야? 고대가 나아요. 고대가 낫지. 아 의미 없는 싸움을 왜 하고 있지 지금? 맞네 진짜. 신촌에 고대생이 와서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물어봐 그러면 사람들한테. 거기에 놀랍게도 유하여 대생이 있어. 도성욱씨 도성욱씨 유하여 대생이 있어. 다리 다 속았다는 거 봐. 다리 그거 절대 안 돼. 그럼 한번 여쭤보자. 연대 고대 하나 둘 셋. 아 이대다. 이대다. 아니지. 여기 그 한체대 학생분들. 한체대 학생분들은 그런 태권도 학과라거든. 연대 고대 하나 둘 셋. 고대 봐봐 들었잖아. 고대 했잖아. 이화 연대 이랬어. 연세대랑 이어 붙였어. 나와 민폐 부리지 말고. 이화에서 잘 다니시고.